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쌍용 자동차 시리즈 중에서 인기 베스트 차량,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옵션 사항과 가격 정보, 제가 견적을 한번 내보고,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실물도 봤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느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짜잔.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KG 모빌리티를 매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아무래도 쿨맨이 지금 대세라 아레나랑 쿨맨이 사진이 먼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살짝 넘겨보시면은 토레스 전기입니다. EVX가 보이고 온라인 사전 계약이 보이네요. 무작정 눌러봤습니다. 일단 실물을 보고 온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잘 나온 것 같아요. 토레스는 맞는데 전기라 그런지 구조적으로 좀커 보였고, 다양한 실용성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큰 느낌이 조금 다가왔어요. 배터리에 대한 범위를 따로 갖고 엔진이 없으니까 말이죠. 역시 그 차이점은 아마 모두들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형 한번 보시면요. 쌍용 자동차에서 EV 전기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자체에 상당한 어떤 의미와 매력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심플해 보이거든요. 기아 변속 방식도 전자식 그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고, 충전에 대한 범위는 또 이쪽으로 운전석 기준 왼쪽 휀다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휠이 좀 단조롭긴 하다. 하지만 많이 대조를 해봤겠죠.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토레스의 기본적인 느낌은 그대로 안고 가되, 전기차 느낌보다는 내연에 대한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하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좀 중요하죠. 전기 배터리 패널들이 많이 깔려있나요, 여러분? 그걸 좀 엿볼 수가 있는 범위가 되네요. 상부에 보시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루프랙이 좀 스타일들이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가로바랑 여러 가지들을 좀잘 버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토레스 아시다시피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엔진이 없죠. 모터만 있고. 차량 영상을 한번 눌러보면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세상 밖으로.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워진 KG 모빌리티의 시작. Go Different KG 모빌리티. 도레스 EVX 사전 계약 중. 알겠습니다. Go Different.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즘 쌍용 자동차가 아주 대세이기도 합니다. 워낙 신차를 많이 출고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는 좋습니다. 기아, 현대, 삼성 등등 뭐 쉐보레도 있잖아요.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를 배려한 그리고 합당한 가격에 빠른 출고를 보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입니다. E5 등급과 E7 등급이 있습니다. E5는요, 파워 일렉트릭 성능을 보시면 150kW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73.4kWh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토글 스위치 타입, 전자식 변속기 SBW, 전동식 파워 스테어링 EPS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 펌프 시스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요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요거 때문에 멀미들 많이 하시는데, 전기차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속을 하지 않을 때, 탄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때, 충전을 우리는 그 에너지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액티브 에어로 셔터, 실외 V2L 커넥터,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독립형과 멀티링크 서스펜션, 멀티링크가 들어갔습니다. 전륜 벨트레이티드 디스크 앤드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트레인이고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인상 깊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에 대한 범위는 아무래도 공통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근데 전기차들은 옵션이 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윈드쉴드가 들어가 있네요. 유리에 따라서 차음에 대한 외부 소음이 확실히 덜 들어오는 건 있거든요. 내장 사양으로 가보면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대화면 클러스터 화면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핸들도 가죽입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가고요. LED 룸램프 들어갑니다. 뭐 호박등이 아니라는 거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편의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걸 한번 따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고,
신속하게 보고자 제 영상 들어왔을 테니까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사양의 이멀절시 긴급이죠. 이스케이프 키트 뭘까요? 자,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을 일단 최고 등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7으로 갑니다. 엔진은 전기이고요. 변속기는 EAT, 오토를 의미합니다. 구동은 이륜 구동밖에 안 되나요? 자, 한번 넣어봤고요. 잠깐만. E5는 그럼 사륜 구동이네요? 없네요. 자, E7으로 하겠습니다. 컬러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원톤 색상에 가격이 들어가는 컬러는 없네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라떼 크레이지 EBL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드 화이트 폴로 해볼게요. 대한민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컬러. 요거네요. 요런 요 모양으로. 다른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 있군요. 다양하게들 많이 하시겠지만 요 블루는 많이 안 보이실 것 같고요. 라떼 그레이지, 포레스트 그린. 요 포레스트 그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랜드 화이트 투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원톤일 경우 이 가격이 없고, 죄송합니다. 투톤일 경우는 이제 40만원씩 가격이 있군요. 여기 적용됐죠? 이렇게 라떼 그레이지 투톤, 아이언 메탈 투톤. 그럼 당연히 투톤이 낫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포레스트 그린 투톤, 그랜드 화이트 투톤. 요거 멋있겠다. 요거 한번 40만원 넣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 눌러볼까요? 요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뭐 구동은 안 됩니다. 그레이 인테리어, 그레이. 기본은 블랙인데 그래도 우드 들어갔나 본데요. 그레이로 한번 가볼까요? 그럽시다. 그레이로 한번 가볼게요. 그레이 인테리어가 따로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죠? 요거 눌러봐야면 똑같겠죠. 그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 아까부터 보고 계셨겠지만 선택 차량 가격은 5,240만원입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넥스트 눌러볼게요. 짜잔. 자, 기본적인 차량 가격은 5,200만원인데 외장, 내외장을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40만원이 추가가 되고, 탁송 보험료가 또 3,660원이 들어가고, 취득세, 공채, 기타 합계 189,530만원이 포함이 돼서 총 견적 합계가 5,439만 190원은 깎아주시지 포함을 시켜놓으셨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어라운드 뷰 시스템, 요거 좀 필요한데, 요게 이제 위에서 막 내려보듯이, 요거 다 아시죠? 요거 들어가는 건데, 요거 넣어야죠. 그죠? 포함시키고, 휴대용 충전 케이블, 요거 40만원에 넣어야죠. 100만원하고 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4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기본의 3D 매트, 요거, 잠깐만요. 요거 먼지도 많이 들어가서 흡수할 것 같고. 좋습니다. 이거 뭐 기억하는 김에, 그죠? 풀옵션 하기로 했으니까. 도어 램프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할게요. 자, 이멀전시, 이거 망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이고, 이거 얼마예요? 5만원? 그래요, 합시다. 자, 결제 방식에 대한 걸 바로 물어보네요. 뭐 할부를 해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쭉쭉쭉 갈 수 있고, 부대비용도 가고, 뭐 책임 보험료 해서 취등록세 가고, 공채 가고, 기타 비용 해서 어쨌든 이 가격이 나왔다는 것이군요. 아까 그 가격에서 제가 커스터마이징 기본하고 옵션 추가를 했더니 5,587만 9,290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가격 비싸지만 요즘 전기차의 흐름을 본다면 EV9보다는 싸니까 뭐 그렇게 의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약서, 견적서 저장 있고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견적서 저장해볼까요? 어쨌든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견적을 내봤고요. 그렇다면 다시 내 차 디자인 가서 처음으로 가서 온라인 계약을 최저가 깡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넘기기가 싫어요.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E7은요 5,200부터 시작을 하고 E5는 4,9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원톤으로 갈게요. 최고 싼 거. 그랜드 화이트로 갈게요. 이번엔 여러분, 포레스트 그린, 국방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영원이니까, 이번엔 블랙으로 한번 가보죠. 기분 따라서. 다음. 4,900 넘었어요. 그래도. 야, 이거, 세이프트 선루프? 여러분, 선루프 필요하십니까?
저 많이 써보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안 열게 되는데 뭐 틸팅 많이 쓰시는 분들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휴대용 충전 케이블은 여러분 있어야 돼요. 휴대용은 그죠? 언제 어디서든 될지 모르니까 요것만 넣을게요. 요것만 40만원 이멀전시 키트 이거 그냥 망치 들고 다닐게요. 집에서 안 빠지나? 아, 이 선택한 모델의 트림 그에서는 이 기본 커스터마이징 상품이라 포함이 되어 있군요. 자, 그래도 5천만원이 넘는군요. 5,173만 1,110원. 왜냐면은요, 여기 탁송 보험료 포함되고 취등록세가 포함이 됩니다. 182만 7,450원 포함이 되니까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토레스 EVX 전기 이륜 구동 모델을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장 안 하고 나가볼게요. 쌍용 자동차의 야심작 이 전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견적을 내봤습니다. 견적의 범위가 이제 EVX는 아무래도 전기차고 배터리의 비용도 비싸니까 좀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사전 계약 기간인 만큼 많은 범위를 아무래도 사전 예약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뭐 쌍용을 믿고 계약하는 그런 범위가 대부분이시겠죠. 그래도 일반 보통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그런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걸 많이 생각해 볼 견주어 볼 만한 가격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쌍용자동차에서 처음 출시한 SUV, 그것도 전기 SUV, 토레스 EVX 견적과 기타 옵션 사항을 살펴보는 내용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